안녕하세요, 라일라입니다. 21일 다이어트 식단 챌린지 13일차 식단이에요. 아침에는 상큼하게 믹스베리 스무디로 하루를 시작해볼게요. 먼저 바나나 한 개를 블렌더에 넣어주세요. 그 다음 집에 있는 베리류를 몽땅 넣어주었는데요. 저는 딸기, 레드커런트, 블랙베리, 블루베리를 넣어주었어요. 그 다음 물 300ml를 붓고 블렌더에 잘 갈아주세요. 달콤하고 상큼한 모닝 스무디가 완성되었어요. 요렇게 만들면 스무디가 550ml 정도 나와요. 한 컵 마시고 나면 정말 든든하답니다. 점심에는 단백질 함량이 높은 햄프시드를 활용해 주먹밥을 만들어 봤어요. 먼저 현미밥 120g을 볼에 넣어주시고요. 요 야채 후레이크를 잘 부어주세요. 그 다음 햄프시드 8g을 볼에 같이 부어주세요. 이제 모든 재료를 잘 섞어주세요. 그 다음 한 입에 쏙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동그랗게 주먹밥을 만들어주세요. 도시락으로 주먹밥이랑 간단한 샐러드를 곁들여 싸가시면 좋아요. 저녁에는 오일이 들어가지 않아 칼로리를 확 낮춘 시금치 페스토 두부면 파스타를 준비했어요. 먼저 시금치 페스토를 만들어 볼게요. 시금치 80g과 잣 20알, 다진 마늘 1티스푼, 소금 약간, 그리고 오일 대신 두유 50ml를 넣고 잘 갈아주세요. 블렌더로 갈면 이렇게 쉽게 시금치 페스토가 만들어진답니다. 이번에도 파스타면 대신 칼로리는 낮고 단백질은 높은 두부면을 사용할 거예요. 포두부를 면처럼 썰은 뒤 끓는 물에 1분 정도 데쳐주세요. 그 다음 데친 포두부 위에 조금 전 만들어둔 시금치 페스토를 올린 뒤 잘 섞어주세요. 사실 시금치 페스토 만들 때 치즈가루 대신 요 뉴트리션 이스트를 넣어줬어야 했는데 깜빡해서 지금 넣어주었어요. 뉴트리션 이스트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오일이 들어가지 않아 굉장히 담백하고 샐러드 같은 느낌이 나는 그런 페스토 파스타예요. 칼로리도 192칼로리로 정말 낮아요. 오늘 13일차 영상도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내일 14일차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